대동연도 구들과 굴뚝구조인데, 이건 평면도입니다.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쪽에 굴뚝만 없다면은 아주 그림이 원만하고 좌우 배열이 분포가 정확하고 분배가 아주 균등한 것인데, 이쪽으로는 연도가 더 묻는 것이 대동연도입니다. 대동연도 구들인데, 요즘은 건물을 복합적으로 짓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도의 길이가 길면은 방이 따숩지 않는 것입니다. 압력이 차가지고. 그래서 방 앞에는 거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궁이 옆에 굴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개발한 것이 옛날에는 대동구들이라는 게 있었고, 저는 그 기법과 좀 다른 대동연도 구들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 근데 위에서 볼때 이렇게 평면도를 설명해 보면은 일단 아궁의 하열이 이쪽 면과 이쪽 면 끝까지 이렇게 불이 고루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막아진 것 같지만 이거는 전배연로, 굴뚝까지 연결되는 전배연로지, 불은 오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구들 밑에 바짝 붙기 때문에 구들 밑에까지는 여기가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온배연로가 되고 이쪽으로도 고온배연로가 일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온배연로로 이래 간그 화열과 연기가 일단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그 아래로 저온배연로가 다시 굴뚝으로 나오는 것이 대동연도 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균등하지만은 불을 지비보면은 그림상으로는 이쪽으로가 훨씬 배연의 속도가 빠르고 또 배연의 양도 이쪽에 많습니다. 또 뜨거운 하열이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절반 이쪽에가 많이 뜨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연도, 좋은 배연로 밑에 그래도 남은 열기가 지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쪽보다는 냉한 이쪽 고래 바닥 속보다는 이쪽에가 훨씬 뜨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는 뜨시다 하면은 그게 모든 기류가 미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훨씬 배연의 속도가 빨라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쪽으로 배연되는 마지막 여기에 불을 골라주는 화정기법, 화정판, 근데 불화자 정화절자, 불을 고른다는 그런 블록을 마지막 배연로에서 한 10cm 알로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쪽으로 많이 가던 화열이 많이 가지 않고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을 같은 면적이지만은 불은 이쪽으로 많이 가지만은 여기서 화정판으로 인해 가지고 불을 분배해주기 때문에 큰 방도 따숩기가 균등하게 이렇게 따숩게 하는 기법이 화정 기법인 것입니다.